서산시는 올해 유난히 풀어야 할 현안 문제가 많은 지자체 중한 곳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연되고 있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의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시가 대산항 국제여객선 신규 항로 개설에 나섭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룸청 항로와 함께 WAI 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그동안 중국 룸청항과 대산항을 잇는 국제여객선 취항에 주력해왔지만 사드 여파와 선박 계약 문제로 계획보다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항로로 추진되는 웨이하이의 경우 인구 300만 도시로 보다 적극적이고 재정 여건도 양호하다는 평가입니다. 맹 시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며 두 항로 중더 빨리 협의되는 곳과 취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노선은 취항에 대해서 왜 포기를 하지 않느냐면은 일단은 주 3항차 운행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용환항하고 취항하더라도 우회항과 취항을 또할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주 6항차가 되기 때문에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항로를 같이 뚫는 게 효과적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 트랙 전략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새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론 직장과 주거 공간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반면 기업인들은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문화시설과 의료서비스, 교통체계 등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는 대책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가 만들어지고 근로복지공단이 만들어지고 대산항, 항만, 근로자 복지센터가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조금씩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서산에서 일자리도 찾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직장과 주거가 일치되는 직주일체의 서산을 만들어가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충남도의 핵심 과제로 선정된 구나모 역간척의 경우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구나모는 간척지 개발에 따라 조성된 인공 담수호로 현재 수질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맹 시장은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농지가 일반인한테 이제 분양되면서 이해 관계자들이 많아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문제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창리에서 가두리 양식하는 어장, 어민들하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하면서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해선 시민참여단의 현장 답사와 토론을 거쳐 다음 달까지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복합공용터미널 신규 조성과 신청사 이전 문제도 올해 안으로 결론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